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유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저버린 유다 왕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망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라는 제국이 망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이 멸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 제국은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음을 알아야 되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을 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외면할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팽개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고난의 끝을 선언하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아멘. 1절과 2절에 나오죠. 이사야는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이었습니다. 70년.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고 노역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뭘 깨닫게 하려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갔다가 고통당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도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당시 뭐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하룻밤에 망합니다, 이 제국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우리 나름대로는 내 나름대로 인생의 철옹성을 뭐 세워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네,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사야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을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로 집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기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박해 시험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왜 우리는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만나도 두렵지 않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을 칠수록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가장 절망, 여러분 아시죠? 새벽이 가장 짙은 밤이 지나면서 여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희낙낙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잡히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딸내미가 결혼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 제 딸이 임신한 것 같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어깨 펴보세요. 어깨 펴고 아주 도도한 태도로 사십시오. 교만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도도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의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이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밖에 시험을 만나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통당하는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죠? 그 복음성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네 집사님. 이제 어떻게 세상에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네. 이러지 말라고 제발. 집사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내 얼굴 봐. 잘 되게 생겼잖아. 막 이러면서 그때 좀 화장 제대로 하고 가야 돼요. 하여간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박해, 시험을 만나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3절부터 4절이 나와요. 위로는 말로 안심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은 험한 광야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무슨 기차를 태워줬겠어요? 마차를 태워줬겠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기 마차 있으니까 타고 가십시오.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걸어가고 걸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골짜기는 깊고 산은 높았어요. 언덕이 많고 고르지 않은 길이기에 고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대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참 역설입니다. 역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향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요, 병든 자가 건강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진짜 하찮지도 않죠. 가짠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 가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골짜기는 메워지며 산과 언덕은 낮아집니다.
고르지 않은 길이 평탄해지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이 길은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마음의 길로 곧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강남이라는 지역도 아십니까? 그 강남의 우리 감리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광림교회죠. 원래 강북이 있었습니다. 쌍문동. 쌍문동 강림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김선도 목사님, 그 당시 목사님인데 강남이 막 이제 개발된다는 것을 하고 배밭을 산 거예요. 배밭을. 아무것도 없는 그 배밭에다가 배밭을 밀어버리고 그 광림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비포장 도로를 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 본 거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눈이 열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땅을 사더라도 집을 사더라도 아주 그냥 대박나시기 바래요. 살아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세상에 사고 났더니 100배가 올랐어. 아멘 한자에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냥 집도 그냥 사고 싶지 않은데 샀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김선도 감독님 목사님은 이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을 할 때 헬멧 딱 쓰고 말이죠. 딱 이렇게 설교하고 그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맨날 거기에 붙잡혀 살아요. 사실 오늘 불렀던 이 27장 찬송가를요, 제가 이제 94년 그 지하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7년을 목회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송가가 너무너무 막 제 가슴에 막 휘빕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찬송가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도요 가사를 이렇게 곱씹으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길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개가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베트남 다낭을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인구가 지금 9,700만이래요. 그런데 40세 이하가 인구의 70%래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40세 이하가요 인구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라예요. 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60세 이상이 뭐 1,500만인가요? 뭐 그렇다 그래요. 젊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꽉 막힌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수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뭐 좀 신학을 해야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하셔도 됩니다. 손자들 자꾸 안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시라고요. 아멘?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에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포장지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이 되죠. 왜? 너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포장지에 속지 마시고 알맹이를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볼까요?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셋째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멘.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 너무 소중하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성껏 닦으셨죠. 예, 비누칠도 하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해외 갔다 왔다고 이발하고 여러분 지금 만나는 거야. 이대팔 잘 나왔죠. 예의잖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예의가 있어. 일주일 만에 만난다고 이발까지 다 하고 말이.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우리가 실족하냐면 사람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여러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담임 목사를 바라보게 되죠. 저도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부담임 목사로 이렇게 16년 사역하면서 어쩔 수 없죠.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죠. 아, 목회 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누구 좀 이렇게 길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니까 누구한테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붙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 지금. 따라합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이 또 끊어지면 하나님의 튼튼한 밧줄이 잡힌다. 아멘. 우리 손전사도 마찬가지, 우리 태기도 마찬가지. 이게 지나가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담임 목사도 절대 여러분의 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끈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들 일도 없고 장로 때문에 시험들 일도 없어요. 그 누구 때문에 시험들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생명의 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벨론의 위세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들의 풀처럼 시드는 존재에 불과하다. 결국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뭐 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뭐 진짜 숨쉴 틈이 없어요. 숨쉴 틈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자꾸 우리가 빠지게 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떠나신다고 했나요? 또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제자들이 놓쳤던 것이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배가 출렁거리고 뒤집힐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누가 계신 거를 몰랐어요? 예수님 계신 거 몰랐죠. 결국 어떡하죠? 자신들의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 지금 빠져 죽을 상황인데 주무십니까? 편안하게. 이게 조금 아주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이렇게 마음으로는 생각한 거예요. 자빠져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침 쓱 닦으면서, 뭔 일이냐? 우리 지금 뒤집혀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야, 잠잠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죠. 바꿔 말할까요? 풍랑이는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 비록 백성을 잃고 땅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아니, 잡혀가기 전에 미리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게 가능하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다 알고 계세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걸 아세요.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를 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요, 보험 약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뭘 보상받을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험에서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쓸 거 안 쓰면서 보험금 냅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믿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전에 애굽에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백성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하죠. 상급과 보응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돌보시는 목자처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품에 안으며 인도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그 베트남 다낭을 갔는데 기독교인이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의 대승불교가 75%. 이상한 종교 하나, 짬뽕한 종교가 또 5%. 근데 교주가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그 아예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제 교주가 편찮으셔가지고 난 문 닫는 그런 종교는 처음 봤어.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집집마다 그 신주단지 섬기듯이 요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일본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향 피워놓고, 제사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꿈을 꿨는데, 그냥 시체가 가득한 그런 꿈을 꿨어요. 거기서. 아, 이 나라가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사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품에 안으며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전복의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젖을 먹는 아기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젖먹였잖아요. 그때 그 아이는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 젖을 만지며 엄마하고 눈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방언을 하죠. 응. 이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엄마 젖이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라. 막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그죠? 머리 한번 싹 쓰다듬어주고, 맛있죠? 막 이러면서, 더 줄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바라봐서. 믿습니까? 젖을 안 먹어봐서 모르는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할 분도 하나님이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힘드신 분들이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담임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뛰쳐나갔으면은 아마 저 목회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순간이 꼭 오더라고. 손전사 그런 순간이 꼭 와. 그걸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어느 교회 부임에 가면 최소한 그 교회 5년 뭐 가능하면 담임 목사가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있으라는, 끝까지.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요 임지를 자주 옮겨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목회 못합니다. 몸에 배버립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요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다고 막 방학하는 분들 있죠. 신앙이 늘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그러다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최후 승리자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잘 찾았단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죽음 이후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굴곡이 있다 해도 우리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전도한다고, 아니 우리나라는 전도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베트남에서는요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선교사님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이제 선교원금을 선교부 총무님 좀 전해드렸는데 한글경 한글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란 나라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이제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복된 소식을 외칠 때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구원의 길이자 최후의 승리자의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되길 원하면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하세요. 바랍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내 삶은 됩니다. 우리 가정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나라는 축복받습니다. 아멘. 자, 말씀 행하게 보겠습니다. 묵상 질문 첫째, 주님께 받은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내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또는 뭐 5, 6도, 38선, 4, 5정, 자, 퇴직을 당했어요. 자, 그럼 지혜로운 아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신 잘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고 또 한 아내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나 봐. 아, 당신 내가 볼 때 이때 침 살짝 뒤돌아서 바르고 큰일하게 생긴 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시집 왔지. 1, 2, 어느 쪽이요? 얼굴에 써 있어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낙심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는 인생이에요. 왜? 여러분 배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질문. 말씀으로 마음이 활짝 열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3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요, 이 가수들도 말이죠, 실제 이 조사 나온 겁니다. 결과가 나온 건데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 노래도요 괜히 들으면은 우울해지는 노래가 있어요. 간다 간다 정든님을 두고 나는 간다. 그 사람이 진짜 갔잖아. 근데 그 알죠?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뭐 가사도 없어. 쨍하고 했들, 쨍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해서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볼까요? 이 경험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절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죠? 앞부분 다시 보여주실까요? 말씀? 방송실. 네, 그렇죠. 자,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 너는 뭐하라고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지금 망한 상태란 말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낙심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밟아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인생이 그렇지.
남편들이 가장 그 죄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내를 향해서 네 집안을 봐. 뭘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 집안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쌈박질 나는 거지. 똑같은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걸림돌을 여러분이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요. 은혜 받잖아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돌멩이가 있어도 그거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망한 이유를 분석하고 아 내가 여기서 놓쳤구나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실제 그런 경우 많죠. 그렇다고 또 일부러 실패하지 말고.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걸림돌을 여러분을 디딤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일을 위해 기도한 뒤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합시다. 이거예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같은 속돈 성교회원일 수가 있겠죠. 또 담임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돕는다고 해서 무슨 뭐 돈을 드리고 물론 또 뭐 그런 방법도 하나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 또한 위로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